중국 남부 지역에 한달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 창작 유역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창장 수계 전역이 넘쳐 4,150명이 숨지고 2억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한 1998년 대홍수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장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인 산샤댐의 수위가 벌써부터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뉴스가 연일 타전돼 중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샤댐 건설은 댐 붕괴 우려로 인한 반대를 무릅쓰고 리펑 총리가 밀어붙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쩌민 국가주석은 전기공학을 전공했던 공학도로서 리펑 총리의 산샤댐 건설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결국 1992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샤댐 건설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성률이 67.7%밖에 안될 정도로 중국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사상 가장 찬성률이 낮은 안건으로 기록되었을 만큼 산샤댐은 중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펑 총리는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94년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 만리장성 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인 산샤댐 프로젝트는 높이만 185m, 길이 2.3km인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산샤댐은 건설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감사원격인 중국 신계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산샤댐 건설 과정에서 85건의 각종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관료 수십 명이 구속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산샤댐 운영에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샤댐은 이 거대한 댐 때문에 주변 기후가 변화하는 등 환경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계속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진학자들은 산샤댐에 저장된 물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누르면서 산샤댐 바로 옆에 쓰촨성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자연자원부에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놀라운 자료들이 위성 원격 탐지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응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지질재해 다발 최악 지역 및 잠재적 위험지와 관련 무려 8,450곳을 식별해낸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이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산샤댐 구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샤댐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대형 경사면 등이 마을과 교통시설을 위협하고 있으며 연간 저수 수위 변화 등이 30m에 이르는 산샤댐 구역은 현재 제방 경사면의 지리학적 조건이 상당 수준 변화되어 있고 이것은 곧 댐의 총체적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